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꽃피는 춘삼월인데도 불구하고 춘설이 내린 산속으로다가 산야초 산행을 왔습니다. 이눈 속에 과연 어떤 산야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 위에 정상으로 올라오니 엊그제 내린 눈으로 상당히 눈이 많이 덮여 있는데 그래도 걷는 데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잎과 씨방이 모두 떨어진 백선피입니다. 백선피. 자, 백선피 아시죠? 봉삼, 봉황삼으로다가 익히 알려진 약초죠. 알레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피부병에도 많이 사용되는 백선피입니다. 백선피. 물론 술술 담가서 담금주로 사용을 해도 좋은 약초이지만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싹대를 감춰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야, 엄청나게 굵은 생강나무가, 곧 있으면 꽃 피우려고 이렇게 꽃멍오리를 잔뜩 피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야, 생강나무가 또 이렇게 큰 거는, 정말 보기가 아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대단하게 큽니다. 이 생강나무가 전부 꽃핀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꽃머리가 다 매달렸습니다. 터트리려고 곧 터트릴 것 같습니다. 이야, 눈이 있어서 상당히 산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으네요. 미끄럽고, 그래도 이왕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오늘 이 눈밭에서 가장 먼저 본 산야초는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염과 췌장암에는 가장 좋은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덮인 이곳에서 이렇게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눈을 털고서 나온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자, 오늘 먼길 따라오느라고 고생한 지인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췌장염, 췌장암에는 정말 더없이 좋은 것이니까는 항상 다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만났습니다. 몇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세요. 이쪽, 저쪽.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네. 자, 보이시죠? 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아, 그래도 아직 작으네요. 쓸만한 거가
보일 듯 하면서 아직 안 보입니다. 바닥엔 눈이 있어도 생강나무가 벌써 노랗게 꽃무리를 터뜨리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부 생강나무들이 노랗게 꽃무리를 터뜨리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 소나무 굵은 가지 밑에 이렇게 커다란 고드름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고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낮은 산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고대가 있는 것을 보니 저 높은 산으로 산행을 갔다면은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였을 텐데, 아, 오늘은 참았습니다. 자, 여기 또 소나무 잔나비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보세요. 아주 예쁘게 튼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아주 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소나무 잔나비 버섯만 이렇게 여러 개를 만나는 행운을 가졌나 봅니다. 자, 보세요. 아, 눈들이 녹아가지고 떨어져서 많이 지장을 초래해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따는 것도 뭐 기술자야. 완타치인데. 자, 이동하자고요, 또. 자, 또 하나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소나무 잔나비가 다 크기가 이만하네. 아, 참. 이것도 완타치 한번 해보세요. 자. 아, 이건 투타치야. 아, 하라. 일자리가 안 보여.